자, 미국 시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장우석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남아있는 한 30분 정도는 오늘은 이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손님 한분 모셨습니다. 임팩트 투자가 이른바 뭐 사회에 좋은 임팩트를 주기 위한 착한 투자?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돈 크게 많이 안 버셔도 되는 분들이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뭐 그냥 그런 좋은 데다 좀 투자도 해야 세상 좋아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여유로운 투자의 한 장르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만, 요즘엔 이런 투자가 주류가 되고, 또 이런 투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도 한꺼번에 작동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런 게더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될 가능성도 엿보여서요. 그냥 여유 있는 분들의 착한 투자로 우리가 방치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겠다 싶어서 실제로 이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현직 벤처 캐피탈리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D3 주빌리 파트너스의 이덕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 잘 드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D3 주빌리 파트너스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 저희 D3는 사실 이제 디딤돌, 그 디귿자가 세 개잖아요. 아, 디딤돌 할 때, 네, 그렇습니다. 예, 오, 디딤돌. 네, 뭐 있어 보이려고. 아, 예, D3. 디디디, 예. 그렇습니다. 주빌리라고 하는 건 희년이란 줄리는 약간 뜻이에요? 이제 사실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이제 종교적인 용어로 한건 아니고요. 예. 그 약간 그 금융의 이제 어떤 부채를 이제 그 해소한다는 의미로 성경에서 쓰였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네. 그런 의미로 저희는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디딤돌 재기의 기회, 이게 회사 이름에 다 박혀 있는 걸로 봐서 장르는 벤처 캐피탈이지만 착한 일 하시는 분이죠? 오늘 이제 이제 단순히 착한 일은 아니다. 예. 이제 투자 전략으로서의 임팩트 투자를 좀 오늘 좀그 말씀드리려고 저도 그래서 그거 왔습니다.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이런 거 투자하면 사회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그냥 알고요, 그거는 우리도. 그러니까 저희도 Save the Children, 유니세프에 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먼저 부자가 되자. 사회에 돈 좋습니다. 기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수익성으로서 어떤 그런 좋은 점이 진짜 있나? 이 질문.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 저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임팩트 투자는 저평가된 우량주를 발견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저평가된 우량주는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 시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오랫동안, 굉장히 분자 생물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 진단 키트를, 만들어냄으로써 이제, 그동안에 저평가 받았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10배, 20배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코로나뿐만 아니라 예. 우리 사회에는 점점 불확실성과 위험이 더 잦아지고 뭐 기후 변화라든가 예.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각종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굉장히 익스트림해지고 그런 불확실성과 위험이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재발굴하는 관점으로 렌즈로서 임팩트 투자가 투자 전략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보다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있고 사고가 자주 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투자 전략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보통 그러니까 임팩트 투자를 하면 이제 착한 투자 그러면은 예. 수익성과의 관계 늘 이제 따르는 질문인데요. 임팩트 투자를 해서 수익성이 좋게 수익성을 좋게 끌어내는 펀드 운용사도 있고 수익성이 나쁜 펀드 운용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 투자 전략에서 흔히 이제 가치 투자 전략이 있고 성장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예. 이게 한때 다 증명이 됐고 뭐
성장 투자, 뭐 중소형 성장 투자가 뭐 피트 린치가 마젤란 펀드로 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성장 투자가 항상 다른 투자 전략에 비해서 우월한 성과를 내느냐? 항상 그러냐? 그렇지 않다. 아, 그렇지 않으니까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양한 투자 방법이 존재하고 네. 어떤 시기에서 다양한 투자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험과 불확실성이 특히 사회적인 환경적인 위험이 많아지고 빈번해지고 극심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않았던 시각으로 보는 임팩트 투자가 또 하나의 뭐 유일한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저평가된 우량주를 발굴할 수 있는 렌즈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좀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겠어요. 그러면 DDD 주빌리 파트너스에서 디딤돌 주빌리 파트너스에서 그런 컨셉으로 투자한 뭐 아직 비상장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뭐 이런 투자로 성공한 케이스라든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아 이런 투자가 임팩트 투자구나. 야 이래서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네. 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슬라이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예. 그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 케이스 한두 개 말씀드리고 네. 해외의 임팩트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는 회사들 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여섯 개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상 받고 있는 장면이 있죠. 이게 이제 에누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에누마라고 하는 요 회사죠. 예. 에누마라고 하는 회사는 태블릿 베이스로 한 2, 3세부터 한 7, 8세 사이의 아이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 그 커리큘럼 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또 선생님이 부족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로 네. 학교도 못 가고 학교 시설이 있어도 이용을 못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그 한국인 창업가예요. 한국인 창업가인데 이제 버클리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전 커리어는 뭐냐면 NC 소프트에서 게임 만들던 친구였어요. 아하. 거기서 버클리에서 이걸 창업을 해갖고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또 한국 그 고객들을 중심으로 상품을 만들었다가 지난 한 3, 4년 동안에 아프리카에서 열린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그 환경에서 그 열악한 네. 환경에서 교육을 기초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필드 테스트까지 해서 3, 4년이 걸친 그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그 대회는 그 앨런 머스크 재단이 상금을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글로벌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약 한 600만 불의 상금을 앨런 머스크로부터 직접 상금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그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그 시장을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약간 그 돈이 많고 그 유복한 가정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재나 그런 거 주로 만들죠. 많죠. 시장은 그렇죠. 이미 큽니다. 거기에. 예, 예.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레고, 과학 상자 뭐 그런 거 다 그런 거죠. 그렇죠. 돈 주고 사면 좋은 거. 사교육도 할 수 있고. 예. 예. 그런데 그러면 그런 형편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효율성과 혁신을 어떻게 만들까 많이 주목하지 않죠. 근데 거기에도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증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것이 그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나 미국 시장에서도 한 학교에서 우리 표준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중 교육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화된 학습을 예. 디지털 교육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훨씬 더 크게 알고 봤더니 우리의 그 교육이라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을 좀 다르게 보고 확장시키는 예. 그래서 저희는 차세대 그 이런 회사가 저평가된 디지털 교육 회사가 될 수 있다.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에누마입니다. 에누마. 네. 여기서 만드는 무슨 교재나 온라인 학습 브랜드 이름이 있습니까? 그 네, 토도 그러니까 수학이 이제 토도 매스라고 토도 수학이라는 네, 토도 수학이라는 게 저 채팅창에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신가 보네요. 네 네. 아주 유명합니다. 그 구글 그 아이들 앱스토어에서 네. 전 세계적으로 다운로드 넘버 원. 그럼 여기는 어려운 이들이 공짜로 공부를 배우게 하기 아니고요. 위한 예. 네, 공짜는 아니고 아주 싸죠.
예. 싸게 하려면 온라인으로 예.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컨셉에서 착안했더니 네네.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걸 좋아하더라.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교육기관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을 만든 거죠. 선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건 원래 시장이 이렇게 크잖아요. 네. 그 장난감 하나 만들면 야, 이거 하나 만드는데 재료비도 있고 유통도 있고 원가가 많지만 온라인 교육을 하나 만들어서 많이 보기만 하면 네. 이익도 많이 나고 단가도 그렇습니다. 떨어지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주 마진을 고객을 추가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마진을 코스트는 이제 굉장히 낮죠. 예. 그게 이제 하나가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오른쪽 밑에 이제 썬펀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인 창업가가 이것도 아프리카에서 창업을 한 건데요. 썬펀더. 예, 썬펀더. 예. 이거는 그 태양광 프로젝트에 그 대출 파이낸싱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도 그 솔라 시티 같은 그 테슬라 그룹이 가지고 있는 솔라 시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집 주인들은 예. 그 이 태양광 패널을 사지 않고 그냥 설치를 해서 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초기 설치 비용은요? 네. 초기 설치 비용은 그러니까 렌트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아, 네. 썬펀더라고 하는 네. 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솔라시티도 그 안에는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제 파이낸싱 회사예요. 예. 썬펀더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한전 이 파워 네트워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실제적인 메인 전력 소스예요. 근데 그거를 빨리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패널을 그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을 파이낸싱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돈 빌려주고 그럼 매달 얼마씩 할부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까지 약 그 대출 실적이 100밀리언 달러가 넘었어요. 1000억이 지금 넘었고요. 이거 우리나라 현대캐피탈이 하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왜 착한 기업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근데 이제 여기서는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회사가 있습니다. 약간 현대캐피탈도 뭐 할 수 있겠지만 그 저희가 투자한 루트 에너지라고 하는 예.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어떤 그 솔라나 풍력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도 그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설치 공간이 있는 분은 쉽게 설치할 수 있고 네. 돈만 있는 분들은 뭐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수익률 네. 나을 수 있으니까 돈 네. 빌려주고 소유소하고 또는 이제 사실은 루트 에너지는 예를 들면 이제 풍력 같은 걸 설치하려고 하면은 네. 약간 소음도 있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지역 주민들도 그 투자에 참여하게 해서 그 풍력 발전을 위한 이익을 공유하게 하는 오, 굿 아이디어.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루트 에너지라는 회사가 좀 비슷하고요. 그 썬펀드도 원래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썬펀드도 그런 파이낸싱 하기 위한 데트 펀드를 모읍니다. 거기 투자자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영화배우가 굉장히 환경 투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썬펀드 투자했고 저기는 이제 그 썬펀드의 초기 그 에쿠티 투자자입니다. 저라도 유명한 연예인들도 여기 투자하면 이미지 좋지. 뭐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한 거 밝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돈 빌려주는 거니 금융업이니까 뭐 떼일 일 없을 것 같고 돈 안 주면 태양광 패널 들고 오면 되니까 담보도 충분히 있고. 큰 돈이야 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은데요. 네, 근데 이제 초반에 이제 이 회사는 예. 한 2000 제 기억으로 2012년도 설립을 했는데요. 예. 그 당시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지금 실제로 돈 빌려줘서 떼이기도 했고요. 예, 그런 이제 관리의 문제가 이제 사실 효율, 사실 노하우 있겠죠, 이런 것도 예.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왼쪽에 네오팩트는 상장 회사입니다. 네오팩트. 예, 여기는 예. 그 재화를 디지털로 효율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이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어떤 솔루션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사회적인 큰 변화에 따르는 그 트렌드에 비추어서 저평가되어 있는 솔루션. 대화를 도와주는? 재활. 재활, 아, 네, 재활. 재활. 아, 예, 예. 재활을 다른 방식으로 아. 굉장히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지금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 수십 년 전만 같아도 시장 없는 시장.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돈 이렇게 비싼데 누가 이렇게 사겠냐. 그런데 이제 정부의 힘도 강해지고 사회 복지에 대한 니즈도 높아지고 정책의 흐름이 어렵고 불편한 분들 우리가 세금 내서 도와주자는 네. 트렌드가 생기니까 네. 보조금도 붙고 뭐 하니까 네. 이제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의료 중에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원격 진료지 예.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허가하느냐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가 많은데 사실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1호 그 샌드박스 규제. 네. 샌드박스 규제 아시죠? 그 재활 부분이라서 예. 그것을 허용을 받아서 지금 그 원격 진료를 집에서 네. 재활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기회들을 이런 임팩트 투자 대상들은 이제 잡을 수가 있다.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아우 그거 사회적 봉사나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기업이야 하는 컨셉으로 사람들이 방치하고 있어서 싸게도 잡을 수 있고 들여다보면 실제로 시장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군요. 기존에 재활하는 방식은 병원에 가야 되고 무겁고 시간도 자주 못하고 그렇죠.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더 싸고 편하게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네. 가격은 낮추고. 뭐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그대로 따라하게 따라하는 거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옆에, 예. 재활치료사가 옆에 있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재활치료사가 보고 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다음에 치료법을 안내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 받고 팝니까? 예, 유료죠. 유료로? 네네. 정부가 보조금을 주나요? 아니면 재활하는 환자분들이 본인 돈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아마 그 본인들이 그렇게 될 건데 아마 이게 이제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되면 이제 그 시장을 노리는 거군요. 있겠죠. 네. 그런 게 이제 저희가 투자한 예들이고요. 예. 저희가 그 해외 쪽에 그 투자한 예를 조금 몇 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임팩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최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클라이미테크라는 영역이거든요. 클라이미테크. 네. 클라이미테크. 이건 뭐예요? 클라이미테크는 기후 테크. 기후 테크? 날씨 기술? 뭐 사실 기후 변화. 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네. 친환경 재생 근데 이게 에너지. 이제 예. 그저 옛날에 그 클린테크가 있었습니다. 클린테크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 그 클린테크는 그냥 풍력, 태양력, 그 신재생 에너지만 위주로 얘기하는 거라면 클라이미테크는 탄소를 발생시키는 그 모든 산업군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소를 키우는데 탄소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예.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푸드 농산품도 클라이미테크 영역이 될 수가 있고 건축 자재, 도로, 이동 수단도 다 클라이미테크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만 하면 다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전통적인 그 클린테크와 다르게 최근에는 클라이미테크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업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 변화가 심해지고 해서 그 클라이미테크 회사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네. 한 1, 2년 동안에 이제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는데 이 테슬라 최근에 뭐 오늘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이제 마켓캡이 그 400 빌리언 달러 됐어요. 한 400조가 이미 이제 넘었는데. 네. 초기에 그 투자한 회사들 중에는 임팩트 투자자들이 있어요. 테슬라에. 그냥 그 테슬라의 아름다운 비전. 그렇죠. 을 보고. 그렇죠. 지금은 테슬라가 뭐 400조니 500조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에 투자를 막상 하라고 하면 그게 언제 망하는데 오늘 설명해 주시는 모든 기업들이 그 예전 컨셉으로 보면 다답 안 나오는 회사들이네요. 위험만 그렇죠. 예. 이건 누가 사겠어? 진짜 전기차 되는 거야? 뭐 비싸잖아.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이제 그 어떤
우리 화석연료 기반의 그 경제 시스템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이것을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마음먹은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임팩트 투자를 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돈 안 되는 이야기에 집중해라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욘드 미트도 마찬가지죠. 비욘드 미트도 이제 그런 이제 탄소 네. 일종의 이제 클라이밋 테크인데 여기에도 초기에 투자한 회사들을 보면 그 미국의 임팩트 아셋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임팩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임팩트 투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데서 그 테슬라나 비욘드 미트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식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전통적인 그 산업군에 있던 회사들의 그 시총을 훨씬 능가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런 데는 초반에 선도 투자한 그 초기 투자한 그 그룹 중에는 임팩트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임팩트 투자자들은 이 비욘드 미트가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 육류가 아닌 인공 고기를 좋아할 거고 좀 비싸도 사 먹을 거고 기술 장벽도 있고 이거 돈 될 거다라고 투자한 거예요? 아니면 야 이게 되든 안 되든 되면 사회적으로 좋은 거고 소 한 마리라도 살리는 건데 야 그 뭐 돈 싸들고 죽으면 뭐 하노 이런 데 한번 해보는 거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컨셉이었어요. 서로 180도 다른 거잖아요. 둘 다 있었어요라고 말씀 주시면 안 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둘 다 있어요 그게 제가 그 비욘드 미트는 근데 네. 이제 사실 그 비욘드 미트는 제가 직접 투자한 사람 모르고 예. 그 제가 그 실리콘밸리에 5년 살았거든요. 그때 한번 테슬라를 네. 그 당시에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제 그 임팩트 투자자 그룹하고 같이 테슬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는 테슬라에 초기 투자한 친구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고 테스트 드라이브도 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테슬라에 투자한 게 임팩트 투자 맞아 안 맞아? 악유를 한 적이 있어요. 저 같은 직구준 질문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딱 선을 잘라 가지고 요거는 임팩트 투자다 아니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어떤 친구는 초기에 그러니까 우리 앨런 머스크의 미션을 보면 정말 그 화석연료 교통 시스템을 네. 진짜 그 제로 에미션, 그 탄소가 나지 않는 교통 시스템으로 자기는 바꾸는 진정성.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면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반대쪽은 네. 아니 테슬라는 스포츠카 하나 살려면 10만 불 이상 줘야 되는 건데 무슨 임팩트 투자냐 그랬더니 또 반대편이 뭐냐 했더니 아 그거는 마켓을 들어가는 전략이다. 앞으로 모델 그 3도 나오고 또 더 싼 것도 나오고 그래서 네. 대중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재미있는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실은 그 의도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는 친구들도 현재 존재를 믹스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네. 또 좀 네. 재밌는 기업이 또 좀 있나요? 이 네. 이런 류의 장르로 분류되는 또 이제 그 이제 잘 아시는 그대로 그 아주 최근에 많이 뜬 회사 중에 그 넥스트 이어라 그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넥스트 이어라 에너지. 예. 그냥 한글로는 넥스트 에라 에너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에라 에너지. 그 시총이 한 150조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시장 1위 풍력 태양광 회사거든요. 네. 그 이 회사 오른쪽에 한번 주가 보시면은 그 위로 쭉 뻗은 게 이제 이 회사고 밑으로 이제 쭉 깔아앉은 게 엑스모빌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교차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네. 라고 하는 거고 뭐 파타고니아는 굉장히 유명하고 요거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요거는 건너뛰고 파타고니아? 네. 파타고니아는 사실 그 원래 그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그 스포츠웨어도 만들고 등산복? 예, 등산복도 만들고 등산복 회사가 예. 왜 아름다운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이제 이 창업가가 창업가가 이 등산 암벽 등반을 좋아하는 거였는데 그 네. 암벽에서 이제 자연을 훼손하는 예. 것에서부터 해서 이제 그 자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 창업 동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단순히 패션을 만드는 것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는 이제 더 이상 패션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이 지속 가능성,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회복하는 데에 그 회사의 존재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아주 재밌는 것은 이 회사는 VC나 외부 투자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상장인데 그 공개된 자료는 없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매출이 한 1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등산복 회사하고는 혹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만드는 그 원료라든가 그걸 리사이클 하든가 이게 모든 그 생산 밸류 체인에서 친환경 가치를 가져가고요. 예. 예, 그 제품에 대해서는 본인의 제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고 그거를 넘어서서 굉장히 그 좀 클라이밋 액션이라고 그러죠. 그 환경 기후 행동. 네. 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이게 저 이 대표님 네. 뭐 질문 한 가지 드리면 벤처 캐피탈 하시니까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거두시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들고 나오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친환경 속옷을 만들 거야. 네. 만들 수 있죠. 근데 비싸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야 그래도 속옷 하나더라도 친환경 입으면 좋지. 나는 그렇게라도 할 거야라는 사람들이 많으면 성공인 거고. 야 보이지도 않는 거 뭐 그 속옷을 친환경으로 해. 그냥 아무거나 살 거야 하는 분이 많으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친환경인 거 그거 말고는 없잖아. 이 스토리가 얼마나 어필하느냐 마느냐에서 네. 달려 있는 건데 네. 이걸 어떻게 투자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파타고니아 지금 뭐 투자를 한 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파타고니아를 네. 제가 이거 갖고 온 것은 그것으로 성공을 입지를 굳힌 굉장히 그 드문 회사라서. 그 스토리가 먹혀들어서. 네. 그걸로 입지를 굳히고 그 가치를 인정받은 아주 독특한 회사라서 갖고 나왔고요. 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예.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뜻과 그 뭐 리사이클과 이런 걸 다 갖고 있어도 네. 사실 투자하기 힘든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희처럼 저희가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입장에서 내 돈으로 내 호주머니에서 투자하는 게 아닌 예. 상황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그 마켓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네.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 저희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들도 보면은 최근에 좀 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객 중에는 그 이런 부분이 있죠. 어떤 농산물 슈퍼에 가면 유기농이에요. 가격이 비싸요. 네. 그리고 벌레도 좀 먹었어요. 농약을 안 쳤으니까. 근데 그것을 오히려 친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고객도 있어요. 예전보다 늘었죠. 늘었죠. 조금 늘었죠. 그 세상에 그런 트렌드에 네. 이제 올라타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잘 발견하자. 네.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의 선호도도 조금은 바뀌고 있다. 조금은 바뀌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들도 있으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그런 거고 제일 마지막에 이 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네. 미국 그 회사인데요.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한 50조가 넘는 시총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웨이스트 오른쪽에, 매니지먼트? 네네. 오른쪽에 이 지금 주가 그래프를 보면은 어이구 상승을 하고 있죠. 웨이스트는 이게 쓰레기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용 또는 업무용 비즈니스 기업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재활용하고 하는 종합적인 그 회사입니다. 쓰레기 수거 재활용하는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민간 회사인 모양이군요. 민간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그 가끔 그 쓰레기를 수거해가니 네. 못해가니 뭐 매립지가 더 이상 없다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쓰레기 수거 매립 소각 단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 약 5천억 이상 그 M&A 끈들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사실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나 또 그 리차지 배터리 같은 회사의 M&A입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예. 그 옛날에는 이런 뭐 쓰레기를 처리를 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약간 혐오 또는 약간 나는 피하고 싶은 네. 그 업종이었는데 사실 그 우리 수익을 추구하는 큰 PE들이 최근에는 이런 회사들을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인수 M&A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아 옛날에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역 즉 저평가했던 별 돈 안 되는 네, 별 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 지금은 가치를 부여받는 시대로 가고 있다. 왜?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방식 탄소 기반의 성장 위주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의 한계가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최근에 이제 그래서 우리 조 바이든 미국 그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은 뭐 파리 기후 협약 다시 재가입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새로운 규범이 될 수도 있고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탄소에 대한 세금 예를 들면 수입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네. 만약에 그렇게 가면 그동안에 우리가 싸게 사용했던 그 탄소에 대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그 임팩트 벤처 투자 그 벤처 투자 임팩트 투자는 꼭 벤처 투자만이 아니고 상장 주식 투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상장 포트폴리오 임팩트 투자하는 기관들 중에는 그 카본 베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그 카본 가격이 올라갈 때 변할 때 얼만큼 업종이 영향을 받는가. 카본 배출 카본 베타. 배출에 따른 코스트가 높아지면 예, 카본 가격이 변동함으로써 그 업종마다 회사마다 그 카본에 대한 민감도 그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을 해서 그 포트폴리오 얼로케이션에 활용을 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예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블랙락이라고 하는 그 자산운용사가 있잖아요. 예. 그 블랙락이 이제 ETF로 이제 세계 1위죠. 예. 그 벵가드가 있고 그 이제 있는데 그 블랙락에서 이제 iShare라고 ETF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클린 에너지 ETF가 있어요. iShare가 있어요. 그쪽 한번 보시면은 예. 지난 한 4, 5개월 동안에 ETF인데 5, 60% 상승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미국 시장은, 유럽 시장은, 예. 벌써 이 그 클린 에너지를 바라보는 그 가치를 부여하는, 무게가 벌써 이동, 그 추가 하고 이미 있구나. 자본시장에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ETF에 우리가 클린 에너지에 그럼 ETF를 사는 사람은 똑같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를 하면 우리가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겠지 하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아, 이것이 스마트한 투자 전략 왜 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될 수 있겠구나 투자하는 사람 다 존재하겠죠. 네. 뭐 어떤 생각이든 중요한 것은 그런 그 분야가 그런 영역이 가치를 지금 부여받고 있는 있다, 세상에 결과적으로. 살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찍부터 돈이 안 될 때부터 네. 지금은 이제 좀 돈이 되기 시작하는데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또 그것도 이제 임팩트 투자도 잘 해야지 돈을 벌죠. 근데 예. 이제 근데 돈이 안 될 때부터 투자를 해온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임팩트 투자였다. 투자자였다. 네. 알겠습니다. 착한 투자로만 보고 나랑은 관심 없는 거라고 소외시켜두면 손해볼 수 있다.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상을 좀 시니컬하게 보는 이 프로의 눈에서는 저는 아마도 제 나름은 이런 해석이 드는데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일을 하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그게 뭐든. 네. 예전에는 그게 의식주였고 네. 그 다음에는 여가였고 그러니까 여가를 사람들이 채워줘라고 하니까 게임, 인터넷, 뭐 커뮤니티, SNS 이런 거 됐고 그 다음에 유통망을 좀 개선해봐 네. 뭐 클릭 하나로 좀 우리 집에 생수 좀 배달할 수 없겠어? 뭐 이런 거 네. 하니까 인터넷 쇼핑 같은 걸 만들어주는 네. 사람들의 니즈가 이제는 소외된 이웃도 좀 챙기고 싶 생기면서 살고 싶어 아니면 환경보호를 좀 해야 되겠어
이런 니즈가 강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기업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아닌가. 재밌는 제가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지금 슬라이드 혹시 한번 좀 주시면은 예.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그 근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아, 제 생각이 저 생각이었군요. 예,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 서베이가 네. 그 투자자들한테 물은 겁니다. 뭐 패밀리 오피스나 이제 각 세대별로 물었습니다. 예.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지금 한 30대 후반 40대입니다. 40대.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네, 그 네. 사이에 이제 젠 X 물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내가 투자를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당연히 이제 재무적인 수익을 고려하지만은 사회 환경 정치적인 밸류도 표현하는 방식이다. 네. 투자가 단순히 재무적인 것이 아니고 나라고 질문을 했을 때 베이비 부모는 한 3분의 1만 그렇다. 그랬는데 조금 젊은 세대로 가니까 3분의 2가 내가 사회 환경적인 나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면 이 사회 환경적인 가치에 고려하면서 투자해도 수익이 시장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동시에 갈 수 있다고 보냐라고 네. 예. 질문을 했더니 또 비슷하게 이제 그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아 이거는 서로 생각하는데, 좀 네, 다른 거다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더 오한데 젊은 세대일수록 같은 거라고 보는군요. 왜 안 되는데 내가 사회환경적인 가치를 투자하는데 왜 경제적으로도 돈을 왜 못 버는데 why not?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상황인지는 몰라요. 뭐 안 물어봤으니까 이제 미국의 어쨌든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뭐 어떤 이게 그 모집단을 가지고 조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조금 세대별로 좀 다르다. 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를 이제 그 산업화를 해서 전 세계가 분을 많이 축적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젊은 세대에게 유산으로 다 갈 거잖아요. 갈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세대 간의 인식이 다르죠. 예. 그 내려가는 돈의 규모가 41 트릴리언 달러라고 해요. 투자의 주체들이 달라지면 그들이 선호하는 대상도 달라지는데 그게 투자의 수익률을 좌우할 텐데 조금 다르게 뉴 제너레이션이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큰 시대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를 있을 때는 우리가 다 고성장을 했어요. 고성장을 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것이 이제 GDP를 상승하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의 시대는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세대는 우리 자녀의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어쩌면은 못 사는 세대가 될 첫 세대가 될 수 있다고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 그로스레이트가 낮은 상황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다른 환경에 살고 있고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 이번에 이제 코로나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식이나 가치관들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고 그것이 투자자들에게도 조금은 달라진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항상 뭐 윤리적으로 사고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따름으로써 저평가된 우량주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 시각의 조정 그 측면에서 우리가 임팩트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어요. 예, 뭐 저성장 시대에 저성장 시대라면 정부가 수요자가 돼야 되고 또 정부가 돈을 쓰는 주체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미션이 돈 쓰는 명분이 되겠죠. 네. 또 그러니까 또 거기가 또 돈이 몰리기도 할 거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네. 그게 사회적 미션을 실현하는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든 아니면 저처럼 정부가 돈 써야 되는데 어디 쓰겠어 이런 데 쓰겠지라고 네. 해서 길목 지키기 투자를 하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같이 만나겠네요.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임팩트 투자자가 거의 이제 민간 주도이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민간의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정부 일대도 그 미국의 많은 민간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그 기후 변화라든가 임팩트 투자 계속 성장했거든요. 예. 예. 그만큼 그 민간의 디맨드에 의해서 많이 주도가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사실 계속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네. 절반은 그렇지 그게 새로운 트렌드이기도 하고 저기가 산업의 기회가 있지라는 쪽의 반응이었고 또 절반은 그런 게 어딨어 스토리 장사하는 거지라고 하는 또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만큼 계속 뜨거운 논란거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주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예. 디3 주빌리 파트너스의 이덕준 대표였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